어쨌든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이 나으니까.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머리 색은 안 바꿔요. 네, 아마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원피스 사고 싶어. 어떤 스타일이 좋아? 나는 그냥 블랙. 전 집에 옷장에 이제 거의 컬러 옷들은 싹 없어졌어요. 거의 대부분. 그래서 저는 그 약간 올블랙이나 아니면 무채색을 선호하기 때문에. 저는 아마 아미들이 몇 번을 물어봐도 다 블랙 사라고 할걸요. 다 깜장깜장깜장.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? 화가 날 때는 화를 표출하긴 하죠. 근데 저도 아직 그 화를 그렇게 잘 조절하지는 못해요. 어쩔 때는 욱할 때도 있고, 어쩔 때는 화를, 그러니까 화를 표현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것도 그렇고. 그래서 그거를 잘해야죠. 화도 잘내야 돼. 와, 자켓을 벗다가 낯이 입어가지고. 좋아하는 꽃이 있나요? 저요? 제 탄생을 좋아하죠. Give me love, please love me. 이마 좀 봐. 나 이마에 뭐 나가지고 여기 나 약간 해외 이제 출장 나가면, 해외 스케줄 나가면 이제 샤워하고 머리를 잘 안 말리거든요. 자연건조를 시켰는데, 머리 확실히 계속 꾸준히 안 말리니까 여기 이마 주변에 뭐가 나더라. 여러분 머리는, 뿌리는 잘 말려. 잘 말려야 돼. 오늘 일본 장어의 날입니다. 어? 나 최근에 그거 먹었는데, 장어덮밥 맛있더라. 장어덮밥 맛있어. 트랜스포머 영화를 보셨잖아요. 그랬나요? 그쵸, 보긴 했죠. 트랜스포머. 어? 화장실 가고 싶지만 라이브에서 분단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. 화장실 가서도 볼 수 있잖아, 아닌가? 써가지고 댓글을 달아도 왜 이렇게 귀엽냐. 네, 복싱 계속 하고 있습니다. 바비 아직 못 봤어요. 네, 재밌어 보이는데. 그 미국 그 뭐지, 런던이었나, 거기서 그때 식당 가는데 사람들이 다 핫핑크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 바비랑 관련된 거였어. 수영에 도전합니다.